시장 상황에서도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규제에 있어서도 또 살펴보실 부분이, 사실 파리 대책 나온 이후에 매번, 뭐 최근까지 24번의 대책이 나왔다 그러죠. 매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해서 규제를 한층 더 이렇게 올려가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규제를 보면 이제 안전진단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시군구청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시도지사로 결제 라인을 올려버렸죠. 이게 언제 그랬었냐면요. 참여정부 시절에 그랬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똑같이 이제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과정을 이제 하나 더 결제 라인 자체를 이제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뭐 재건축의 첫 단계를, 첫 단추를 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예 그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그 진입장벽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이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평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평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구조 안정성이거든요. 구조 안정성,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 뭐 노후도,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구조 안정성 이 자체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 아파트가 오래돼서, 배관이 오래돼서 녹이 슬고 수도를 틀었더니 이제 녹물이 나오고, 그거는 이 평가 지표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지하주차장도 없고, 한번 차 빼려면은 막 너댓 세대 다 한꺼번에 나와서 차 이렇게 옮겨주고 저렇게 옮겨주고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전혀 평가 지표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현재의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 다음 달에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균열 상태, 벽에 금이 얼마나 금이가 있는지, 변형 상태, 건물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아파트 기울어져 있으면 이거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하지만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철근이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벽이 다 부식되다 못해 철근이 튀어나와 있는 정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튀어나와 있으면 점수 많이 받겠죠. 이제 그런 아파트들은 오케이, 내가 재건축을 시켜주겠다. 이 평가지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 재건축의 첫 단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이 고밀도 지구 아파트들이 시간이 뒤로 늦어지면서 점점 더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시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그 새 아파트들이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괜히 이유 없이 누가 투기꾼이 몰려들어서 여러 채를 사야 되는 그 과정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건이 귀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거주 요건이 생겼죠. 6.17 대책이 나오면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조합원 분양 신청을 언제 하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하게 되잖아요. 그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으니까,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합 설립을 미뤄왔던 많은 단지들이 올해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비껴나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속도를 박차를 가해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재건축은 이미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지 양도 제한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주 요건까지 집어넣어버려서 내가 재건축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실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거를 순수 투자 관점으로 얘를 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바라볼 때 그 용도의 차이, 투자 용도의 차이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재개발 쪽에서도 이제 규제가 계속 가해지고 있죠. 사실 재개발에 있어서의 가장 큰 규제는 애초에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지정이 되었던 정비구역들을 계속 해제시켜 나가고 있었다라는 부분.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전체 중에 60%가 이미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도정법 제20조에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또 정비구역 지정 고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추진일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죠. 또 추진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조합설립까지 가지 못했을 경우, 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제를 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 조항이에요. 해제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법에서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직권 해제라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이제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께서 딱 보시고 그분의 재량에 의해서 해제를 시킬 수도 있고 해제를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외 없이 해제시켜 왔죠. 예외 없이.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혹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보고서 해제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기조 자체는 거의 예외 없이 해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기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거에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에서의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 대거 해제가 되면서 그 지역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나갈 수 있을까를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튀어나왔던 얘기가 도시재생 사업이었어요. 도시재생 사업. 근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사실 실제 결과물로서 여러분들 앞에 제시된 게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딱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못 돼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버리다 보니 다시 재개발로 선회를 하는데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재개발을 시켜주자니 뭔가 아쉬운 거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량의 임대주택을 함께 이 공공재개발과 연결지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워낙에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공공재개발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열쇠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과히 좋은 거 없어요. 이걸 왜 그렇게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법과 다르게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주는 거 전혀 없어요.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노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정비사업을 진행해준다?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원래 안 될 곳들은 공공재개발 신청 백날 해봐야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한다고 해보죠. 여러 가지 사실 수익성을 따질 때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거예요. 사실 이 공공재개발 정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규제 완화나 기부채납 완화 또 신속한 인허가 이러한 특례를 가져가려면은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을 한다. 뭐 나중에 이곳에 임대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어떻게든 새 아파트만 만들어달라.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오케이 그건 괜찮은데 따라붙는 게 투기 방지 대책이 있어요. 투기 방지 대책. 어떤 투기 방지 대책이냐면 조합 정관 변경을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재개발 물건의 거래는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그리고 입주 이후에 아파트 시세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열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공공재개발을 진행한 그 이후에 나중에 누군가 그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아파트를 부여를 할 때 조합원 분양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반 분양가로도 안 줘요. 그냥 그 지역에 신축 아파트 시세로 그걸 가져가라고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되니 이러려면 뭐 하려고 입주권을 사요? 그냥 주변 신축 아파트 바로 사버리고 말지.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현재는 실제 그 법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죠. 근데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관리 처분까지도 못 가고 조합 설립 초기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에서 이거를 사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재를 거는 실제로 규제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조합 정관에 이거를 반영을 하고 이제 조합 설립을 마친 그런 상태인데, 나중에 이 공공재개발 진행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 나도 한번 조합원 물건 사볼까 그러고 왔는데, 가만히 따져봤더니 내가 지금 취득한 이 물건 나중에 아파트로 바뀔 때 주변 아파트 신축 시세만큼 내가 돈을 줘야 가져갈 수 있대 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거 계약하겠어요? 바보 아닌 이상 그거 계약 안 해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곧 중간에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곳에 내가 터를 잡고 살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분이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또 이 공공재개발, 개발호재 이런 얘기 또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공공재개발합니다. 이 지역도 공공재개발합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그렇다고 무조건 뭐 투자 대상에서 배척하라 이건 아닌데 잘 따져보시라라는 거예요. 마포에서도 그렇고 용산 쪽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곳이 있고 신청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신청하지 않은 곳들은 사업성이 훨씬 좋은 곳들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곳들입니다. 동의율도 잘 나오고 있고. 신청한 곳들은 어떤 곳들이냐면,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이제 방법이 없다. 동아줄이라도 잡아보자. 임대주택 때려 넣어도 좋으니까 내 생에 죽기 전에 새 아파트 한번 보자. 거의 이 정도 심리 상태까지 간 곳들이 많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많이 넣더라도 계속해서 노후 빌라촌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어떻게든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뭐 실제로 거주하셨던 분, 아니면 과거에 투자를 해서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 그런 분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공공재개발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이루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공공재개발만 하면 이렇게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에게는 이러한 엄청나게 큰 장애물, 한번 들어가면 중간에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